Good morning, Bitcoin. 네, 6월 27일 목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 신지혜입니다. 자, 현 시각 코인 360 페이지입니다. 비트코인의 독주가 눈에 띕니다. 비트코인을 제외하고 그리고 이더리움을 제외하고는 붉은기가 짙게 물든 모습입니다. 시장의 대장주격인 비트코인과 다른 코인들의 괴리감이 느껴지는 아침인데요. 보다 자세히 코인 마켓캡을 통해서 수치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장 가치 3,606억 달러, 비트코인 점유율 62.5%까지 올라왔습니다. 보셨던 대로 비트코인의 독주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프 조금 자세히 확인해 보시면요. 관련 기사를 잠시 후에 살펴보실 텐데, 비트코인도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일단 오늘 하루 동안의 거래를 봤을 때 쭉 상승세가 지속되다가 자 장중 한때 13,679달러 정도까지 갔지만 빠른 속도로 하락을 한번 했고요. 그 후에 다시 반등에 성공한 뒤 다시 한번 하락하고 현재 반등하고 있는 약간의 변동성이 연출되고 있습니다만 자 그래도 오늘 비트코인 가격 상승세 뚜렷하고요. 이더리움 역시 뒤를 이어서 뚜렷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 다만 다른 알트코인들의 조정은 조금 있습니다. 라이트코인, 이오스, 바이낸스코인 조정받고 있고요. 비트코인 SV는 10%까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트론도 4%대 하락하고 있네요. 오늘 장은 그래서 비트코인이 오른다고 알트코인들이 오르는 장이 아니라요. 비트코인은 오르지만 알트코인들은 좀 하락하는 약간 상반된 모습 연출하고 있는 혼조세가 강한 장세고요. 바이낸스와 후오비 글로벌, OKEX 등 주요 거래소들의 거래량은 오랜만에 급등을 한 모습입니다. 24시간 동안 100% 넘는 거래량 증가를 가져왔고 업비트 같은 경우도 30위권에 머물다가 현재 거래 순위 높이면서 약 200% 정도 거래량 뛰면서 17위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이고요. 빗썸에서 비트코인 1,541만원, 이더리움 40만원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업비트에서는요, 비트코인 1,536만원 거래량 가장 많고요. 뒤를 리플이 잇고 있습니다. 리플도 561원, 이더리움 40만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에서 이렇게 비트코인의 독주가 눈에 띄는데요. 오늘 주요 뉴스들 또 지금부터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스BTC의 기사를 통해서 비트코인 회복세가 이전의 암호화폐 사이클에 비해서 빠른 이유, 약 3배 가까이 빠른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이 이야기를 짧게 짚고 다음 기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굉장히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비트코인 이유는요 몇 가지로 추릴 수가 있겠는데 먼저 기관의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입니다. 자, 기관들이 진입하면서 비트코인 상승을 뒷받침을 해주고 있다는 분석이고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FOMO가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 이제라도 사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일반 투자자들의 끊임없는 시장의 유입도 비트코인 상승이 빨라질 수 있었던 요인이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사이드라인에 돈이 있다. 이것은 어떤 이야기냐면 자 암호화폐 거래소에 돈을 넣어두는 거죠. 투자를 하고 있지 않더라도 언제 투자를 할 수 있든 하든 쉽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돈을 넣어뒀다가 내가 지금 사야겠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면 사고 팔고 이게 굉장히 쉽도록 암호화폐 거래소에 돈을 넣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것을 투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일단 돈을 예치해 놓는 그런 자금들이 많아지면서 유동성이 조금 더 풍부해진 것도 네, 상승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거시경제 상황도 비트코인에게는 도움이 되는 모습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글로벌 경제가 둔화되면서 비트코인을 안전자산으로 여기고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뭐 아르헨티나 같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는 나라는 또 현지 통화보다는 비트코인에 더 믿음을 많이 가지고 있다 사람들이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몇 달 전 아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홍콩에서
시위가 있었죠. 이런 시위 등등 거시경제 상황이나 여러 국제정치 환경이 비트코인에게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것도 상승의 하나의 원인으로 꼽혔고요. 페이스북의 리브라는 말할 것도 없이 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의 상승을 빠르게 해주는 하나의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전반적인 배경 속에서 CCN의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고래들의 역할, 24시간 동안 가격이 14,000달러까지 올랐는데 이게 비트코인의 고래에 어느 정도의 영향이다라고 CCN은 보고 있고요. 얼마나 시장이 역동적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고래들이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구매 모멘텀, 매수 모멘텀이 멈춰서면서 상승폭이 조금 둔화된 상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알렉스 크리거가 입을 열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 하락이 나온다며, 하락이 버그가 아니다, 어떤 오류가 아니다, 비트코인의 가격 폭락은 특징이다, 포모를 피하고 하락장에서 거래하는 법을 배우거나 장기적인 위험 관리법을 좀 배워라 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도 제가 전해드렸다시피 장기적으로는 오르겠지만 단기적으로 조정이 올 수도 있다 라는 의견이 시장에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쪽에서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봐라 라는 알렉스 크리거의 제안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CCN은 앞서서 2018년 1월 최고가를 경신했던 것은 신규 투자자 때문은 아니었다 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실제로 자금이 안정적인 스테이블 코인 테더에서 비트코인으로 넘어갔다라는 사실은 자신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확실히 알고 있는 경험 많은 거래자들이다 라는 신호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고래들, 그때 그 당시에 상승세를 이끌었던 고래들이 수익을 일부 차익 실현을 통해서 현금으로 바꾸면서 상황이 조금은 진정되고 있지 않나 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가격은 결국 하락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면서요, 일부 기관들이 하락장 속에서 비트코인을 매수할 기회를 찾게 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가격 폭락이 나오면 보통은 사람들이 겁을 먹잖아요.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가격이 폭락하면은 더 많은 구매자들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어쨌든 이것이 사실로 증명되는지는 시간만이 증명해 줄 것이다 라고 덧붙였네요. 자, 비트코인 가격이 15분 동안 1700달러 이상 하락을 하면서 장중간 때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일시적으로 다운되는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 기사 헤드라인 이미지로 보고 계신데요. 현지 시각 오전 17분에 다시 복구가 됐고, 현지 시각이 아니죠, 우리 시간으로 새벽이죠. 복구가 됐고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안내 메시지가 떴는데, 거래소 앱 로빈후드도 비슷한 문제점을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코인베이스가 다운된 배경, 13,900달러에 육박하는 최고가를 기록하는 비트코인이 1시간 동안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비트맥스 데이터에 따르면 이 가격 하락을 전후한 5분 동안에요, 약 2억 5천만 달러의 거래량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거래량이 몰리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나 추측을 해보고요. 비트코인리스트의 기사입니다. 겨우 6개월 전만 해도 사실 돌아보면 저도 방송에서 계속 말씀을 이렇게 드렸죠. 크립토 윈터, 암호화폐 겨울이다. 자, 언제 시장의 상승세가 올지 한번 두고 보자,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때 비트코인 가격이 3,000달러대를 맴돌고 있었고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사실은 알기가 힘들었죠. 자, 그런데 지금은요, 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12,000달러, 13,000달러를 육박하고 있고요. 저항은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여기서 어떻게 가야 될까라는 그런 궁금증들, 아마 모든 분들이 하는 그런 생각들이실 텐데, 많은 사람들이 2017년 12월에도 12,000달러에서 19,000달러까지 상승하는데 11일밖에 걸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7,000달러가 오르는데 2주가 채 걸리지 않았다라는 것은 앞으로도 이런 경험을 우리가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예측해줄 수 있는 하나의 지표인 것이죠. 2015년에는 바닥을 찍은 데 이어 손실의 절반을 되찾기까지 18개월이 걸렸는데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2017년에는 11일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지금도 사실 지금까지 올라오는데 얼마 걸리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기간 예측은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요, 그만큼 빠르게 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2020년 1월 1일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33만 3천 달러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 핵심이네요. 비트코인의 최근 랠리에 편승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더리움을 통해 2차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비트코인이 13,000달러까지 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참여하는 건 조금 늦은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명히 늦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만일 이더리움이 2017년의 성과를 재현한다면 이더리움에 투자를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인데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가에서 이제 40% 정도 하락한 상태까지 올라왔는데 이더리움은 여전히 작년 1월 고점 1,400달러 대비 75% 이상 낮은 수준으로 아직 비트코인에 비해 크게 저평가됐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자, 체인링크를 잠깐 가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인링크가 현재 22위에 머물면서 가격은 6%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가격이 일거래일 차트를 확인해 보시면, 자, 변동성이 좀 컸습니다. 하루 동안에 새벽에 한번 급등을 했다가요, 또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지금 오르고 있는 변동성이 연출되고 있는데, 체인링크 관련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에 기반을 둔 링크가 최근 코인베이스에 지원을 받고 있다라는 기사인데, 비트코인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와중에 나온 뉴스다. 현재 시간 수요일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코인베이스 프로가 곧 링크를 상장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거래는 미국 달러와 이더리움으로 이뤄질 예정인데요. 규제 우려로 인해서 뉴욕은 일단 제외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장에도 불구하고 24시간 동안 하락세를 기사가 쓰여진 당시에는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이때 이른바 코인베이스 효과가 이제 통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다만 구글이 체인링크에 대한 지지를 발표하는 등 펀더멘털은 좀 있는 상황입니다. 구글 클라우드가 이더리움과 구글 클라우드로 하이브리드 블록체인 구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발표하는 것 자체도 사실 놀라웠는데, 인터넷으로부터 블록체인으로의 데이터 번역 검증을 용이하게 하는데 초점을 둔 체인링크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가격도 조정을 받고 변동성 연출을 하다가 현재는 어쨌든 6%가량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가 WCP 와이스 레이팅스에서 예측한 포트폴리오, 어떤 포트폴리오를 추천해 주겠느냐라는 그런 내용의 콘텐츠를 전달해드리자마자 사실 공교롭게도 비트코인이 5%를 넘어서 계속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거든요. WCA라는 컨텐츠도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유료 구독을 하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상품마다 가격이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혹시 관심이 있다면 한번 참고해 두셔도 좋을 그런 내용들이고요. 오늘 발표된 내용은 주간 컬럼인데 두 개의 크게 저평가된 암호화폐에 대해서 또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금융위원회가 아이콘 루프와 파운트를 혁신 금융 서비스로 추가 지정을 했습니다. 사실 블록체인 관련된 업체들은 금융위원회에 직접적인 수혜를 보거나 하는 게 좀 어려웠는데, 이번에 아이콘과 또 아이콘 루프와 파운트가 추가 지정이 되면서 시장에 좀 활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을까 기대가 되고요. 앞서서 주식대작 거래 플랫폼 디렉셔널, 그리고 블록체인 기반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 코스콤, 또 블록체인 활용 디지털 부동산 수익 증권 플랫폼 카사코리아가 혁신 금융 서비스에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CME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선물 9%가량 급등을 하면서 12,515달러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일정 뉴스들 짧게 살펴봤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목요일 하루 즐겁게 보내시고요. 금요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